한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께서 지난번에 세기의 대국이 펼쳐졌던 것을 예로 들면서 영성에 대한 또 다른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돌 9단과 세계 대국을 펼쳤던 인공지능 알파고, 엄청난 과학의 발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 그런 내용인데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과거에는 인간이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수행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인간이 수행한다. 그야말로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됐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 즉 지성을 능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영, 곧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영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처럼 감동, 영감을 가지고 시와 소설을 쓸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마치 지렛대의 양끝과 같아서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은 올라간다. 즉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과학, 곧 인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은총을 향한 영성의 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신앙과 대립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또는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무엇과 먼저 연상이 됩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능력, 즉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의 역사의 배경이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령은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앞서서 기록된 내용이죠.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여기서 다 사라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더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한 것은 이 제자들이 각 지방말로 즉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 지방말을 어떻게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말을 아느냐? 각 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됐나 하면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 이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바로 곧바로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전에 무슨 새술에 취해 있네. 이것은 그것입니다. 일찍이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하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런데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앞부분에 있는 단어를 바꿨어요. 요엘서를 펼치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후에 그래서 미래적인 사건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말세에 이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인 사건으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세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는 말세는 메시아 시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는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메시아 시대는 성령 시대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말세 이때는 메시아 시대에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난 현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에 하신 예언을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면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성서학자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어주었다고 하는 표현은 가득하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어느 정도 채워진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히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에는 궁극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일시적으로 감당할 때에 필요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사건으로서 그 성령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그 부음받은 성령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재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그 궁극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 해서 이것은 여기에는 보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여기 자녀라 그랬는데 그래서 성별의 차별이 없이 젊은이와 늙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예,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종의 차별이 없이, 연령의 차별이 없이, 성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면서 요엘서에 주어졌던 그 예언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육체가 예언을 한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께서 잘 이해할 것은 여기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예언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자녀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남종과 여종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은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명, 즉 성령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예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앞서 얘기해 주는 것,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prophecy, 예언,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은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 조금 더 가감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것,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Thus says the Lord,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대로 선포하는 이 사명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곧잘 무엇을 먼저 강조하려고 하면 아, 그 삶이 먼저 변해서 그 삶이 증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꼭 입으로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증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다양한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권능을 받고 즉 두려워하고 떨며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우리들의 그 무지함과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그 파워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관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전입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은 사람이 되게 되면은 무슨 꿈이 있겠어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는 나도 젊었을 땐 이런 꿈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정말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난 참 그 부정적이고 도무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펼쳐질지라도 성령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시대를 관측하면서 내일의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에게도 이제는 내가 살 만큼 다 살았고 내게 무슨 소망이 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새 하늘을 바라보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 시대에 역군이 되어 살아갑니다. 전에는 율법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펼쳐지는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 중심이 되고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말세 시대에 갈수록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성령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떠한 시대가 펼쳐져도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들이 한 꿈을 꾸면서 예언하게 되는 그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누구든지 예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전도요 선교요 예수의 산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여기 있고 예수의 산 증인되게 하심이었고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과 성령이 계속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심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우리 지역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패닉들에게 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백인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 지난 2015년 8월 31일 소천하신 고 강석규 박사님의 그 노트 숙의입니다. 그분은 1913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셔서 독학으로 공부를 쭉 하시고 34세에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하시고 졸업 후에 군산여고 교사를 거쳐서 충남대와 명지대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1970년대 서울 대성중고교 또 1978년도에 호소대 전신인 호소대학의 전신인 천원공업전문대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호소전산학교 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를 설립하고 호소대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공로로 나라에서도 1989년에 국민훈장 모란장, 모란상, 2009년도에 청조근종훈장 등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03세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95세가 됐을 때에 남겨놓은 수기가 소개가 되면서 큰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 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날들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65세 은퇴를 해도 30년 이상을 더 사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은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 가장 위대한 공헌,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명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과 또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이제는 남은 삶을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